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레코딩 타임즈에서 네. 주로 만나보던 브랜드고요. 웜오디오죠. 그렇죠. 실제로 이 은총 씨도 이 웜오디오의 마이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약간이 마이크 쪽에서 리뷰를 많이 했던 네. 브랜드인데 오늘 이펙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웜오디오의 폭시톤 박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오디오의 폭시톤 박스는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기를 얻었던 빈티지 퍼즈 페달을 매우 정밀하게 복각한 제품입니다. 70년대 초 지지탑이 빌리 기번스나 피터 플램튼부터 현재 아드리안 벨루나 나인인치 네일스, 백과 같은 유명한 톤마스터들이 항상 애용하던 빈티지 페달로 거대한 톤과 옥타브업 사운드를 뿜어주던 폭스 퍼즈 빈티지 서킷 회로와 두터운 벨벳 재질의 외관까지 그대로 재현한 모델입니다. 페달 회로에 사용되는 특정한 부품들은 사운드와 연주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웜오디오의 폭시톤 박스는 프리미엄 부품들만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리지널에 사용되었던 부품과 동일한 페어차일드 트랜지스터 NOS 부품을 모두 구해 게르마늄 다이오드, 높은 와트수의 카본 저항, 필름 캐퍼시터, 트루 바이패스 기능을 합쳐 오리지널 빈티지 페달의 강력함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한다. 실제로 이 웜오디오가 전설적인 마이크라든지 이렇게 이펙터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그렇습니다. 복각을 하는 걸 즐기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낼 제품을 4분의 1 가격 또는 네. 5분의 1 가격까지 다운을 시키면서 그 사운드의 질감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오늘 이펙트에서도 그런 성향을 보여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기타뿐만 아니라 신디사이저, 드럼머신, 베이스 등 어떤 악기에도 빈티지한 캐릭터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단 따로 전면을 한번 따긴 딸 거지만, 이펙터가 이 앞에 전면부에 이 노브가 달려 있고요. 이 밑에 부분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소켓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노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외관부터 확인하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서스틴, 퍼즈 서스틴을 조절합니다. 옥타브 서스틴, 옥타브 기능을 온오프하고요. 퍼즈 멜로 브라이트, 퍼즈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이펙터를 온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조그맣게 불이 들어와요. 네. 실제로 이 퍼즈라는 제품 자체가 이 고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연주자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성향이 켜졌나 안 켜졌나 모르죠.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이 폭스 오리지널 빈티지 퍼즈의 사운드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이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좀 어렵지만, 이 빈티지 퍼즈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 그러니까 빈티지한 느낌 그대로를 잘 살린 제품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 빈티지 퍼즈 얘기 나오면 항상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같이 저희가 광주 왔을 때 네. 오리지널 이 원년산 빈티지 퍼즈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요즘에 나오는 퍼즈들과 굉장히 결이 달랐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굳이 선을 긋자면 빈티지 쪽에 좀 더 가깝다라는 네네. 게 사실입니다. 이 웜오디오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멋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설적인 제품을 복각을 했을 때 49% 정도 복각을 하게 되면 많은 연주자들이 느낌은 있네, 비슷하네. 그리고 역시 오리지널이네라는 얘기를 하는 반면에
웜오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 51%는 넘어가요. 네네. 넘어감으로써 연주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오리지널을 사서 탕진하는 것보다 요 가격 갖고 다른 이펙터들을 추가해서 보완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 설득을 하는 브랜드거든요. 이 폭스 톤박스 역시 그런 웜오디오의 정신을 잘 담고 있다. 연주자들로 하여금 참 즐겁게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스틴 많이 돌려서 퍼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이 부글부글 부글부글 이 끓어오르는 이 게르마늄 퍼즈 특유의 사운드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빈티지 퍼즈를 좋아하는 연주자들한테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고요. 사용이 워낙 편하기 때문에 퍼즈 입문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퍼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타브 서스틴 스위치를 올려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와 이게 귀도 좀 약간 아프긴 한데 네. 근데 이게 되게 그 광주 이야기 좀 다시 하자면 네네. 그때도 사실 저희가 몸으로 두들겨 맞는 듯한 맞습니다. 소리를 맞습니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요즘 퍼즈들이 잘 만들기도 하지만 복각도 잘해요, 솔직히. 근데 그 대신에 너무 비싸잖아요. 그 퍼즈 뭐 좀 뭐 톤밴더 좀 복각했다고 네. 하면 100만 원 가까이 가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진짜 저렴하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뭐 아예 뭐 퍼즈가 뭐가 그게 저렴해 하실 수 있는데 요즘 이펙트 기준으로에서는 뭐 그쵸. 굉장히 저렴하다고 사실 맞습니다. 보여지는데 그 확실히 웜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 사람들아 뭘 그렇게 비싸게 자꾸 사냐 뭐 너네들 뭐 장비 하나만 평생 쓸 거야? 아니잖아 좀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잘 만들어 줄 테니까 경험해봐 경험해보고 써보면서 너만의 톤을 만들어봐 라고 너무나 이야기를 잘해주는 것 같고 이 소리 이 음악감 자체가 저희가 그 광주에서 느꼈던 맞습니다. 그 빈티지 그 온몸을 두들겨 맞는 네. 그 소리 왜 옛날 뮤지션들이 다 귀가 나가고 지금 귀가 다 잘 안 들리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여기서 찾고 있는 거죠. 정말 제대로 맞습니다. 그 나를 잘 복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하면 안 되는데 중독되는 느낌? 이 실제로 이 옥타브 스위치를 켬으로써 귀가 따가워지는 건 사실인데 듣고 있으면서 계속 듣고 싶다. 뭐랄까 이 뭐랄까 마약 같은 이펙터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실제로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퍼즈 멜로 브라이트 노브를 돌려서 사운드를 한번 변화시켜 볼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변도 크고요. 꾸납니다. 진짜 꾸네요. 제일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빈티지 느낌을 고수하면서 현대 음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요즘 버즈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편의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웜오디오가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사운드는 완전히 빈티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다양한 퍼즈들 정말 은총 씨 말대로 잘 만들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혼날 수도 있지만은 너무 현대적인 게 아니냐라고 느껴지는 퍼즈들도 다수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빈티지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편의성은 현대적으로 풀었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웜오디오. 네. 볼수록 매력 넘치는 브랜드입니다. 확실히 웜오디오가 이번에도 그런 걸 잘 지켜낸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말했지만 일단 웜오디오가 늘 말하는 좋은 가격. 그리고 좋은 가격에 정말 자신들의 색깔을 더하기보다는 정말 최대한 근접하게 계속 빈티지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들. 그래서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 퍼즈 진짜 덕후들이 진짜 많거든요. 퍼즈 덕후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참 좋은 퍼즈 페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폭시톤 박스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백 투 더 퓨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뭐 저기 백 투 더 퓨처 영화 보면은 저기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네. 그 자신의 부모님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공부부터 하죠. 예, 그 대학교 마지막 그 네. 그 프롬 파티 같은 예, 거. 네. 그때 이제 막 기타를 치고 막 그 사운드를 내잖아요. 뭔가 이 과거에서 반대로 날라온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이펙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멋진 한 줄평 주셨고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 발자. 뭐랄까 약간 이런 화두를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웜오디오가 싸게 만들 수 있잖아. 물론 그게 기술력이지만 이게 맞는 거야. 합리적인 가격의 연주자들이 좋은 악기들을 만나야 돼라는 그 철학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으면서 다른 이펙터 브랜드들한테 약간 뭐랄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네. 내부 고발자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반증이겠죠. 네. 멋진 이펙터였고요.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10점 네, 은총 씨한테 만점을 네. 받아갑니다. 이 은총 씨한테 약간 웜오디오가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네. 레코딩 타임즈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요. 네. 실제로 은총 씨가 웜오디오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뭐 브랜드의 목표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이펙터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웜오디오 다른 이펙터들 언제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 저는 모든 회사가 웜오디오 같았으면 좋겠어요. 좀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네. 진짜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말하는 그 합리적인 선에 네. 사실 표준 이게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비싼 가격을 뭐 아까 형님 말씀하신 거 5분의 1 가격 뭐 10분의 1 가격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런 회사들 좀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